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네! 원해요? 네!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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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바람, 신바람 퀴즈! 네. 네, 이 코너가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렸다고 돌아가시고 가래 잡고 느 보고 매부 그 뭐야 좋은 코너죠? 돌아치고 가래 잡고 예. 네, 네. 먼저 소개할 분은 미모의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우리 유지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없는 준비된 신부감입니다. 임윤산 변호사십니다. 네. 우리 유지 선생님은 품절녀시지만 임윤선 변호사님은 결혼하지 않으신 아직 싱글이시라. 네. 세 바퀴 출연한 이후에 좀 선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대시가 오늘 좀 들어오나요, 요즘? 선짤은 안 들어오고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 오. 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화장품. 오! 오. 아니, 저런 걸 들으면 유지현 씨는 조금 품절녀가 된 걸 후회하진 않으세요? 더 뭐 CF라도 이런 거 뭐. 조금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다면 뭐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통해서 이제 소고기 좀 더 많이 먹었겠죠. 이야. 저기 조 교수님. 예. 이렇게 부부의 연은 정말로 운명적인 겁니까? 필연적인 거 반, 인위적인 거 반 이렇게 반반을 보고 진짜요? 있습니다. 그럼 사랑도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아유 중요하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당연한 거죠. 예, 노력이 당연하죠. 없이는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는데 그거 따먹으려고 노력 안 하면 그건 내 거 안 되고 아하.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신바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퀴즈 한번 넘어가 봐야죠. 자, 여러분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하루에 하트 뿅뿅뿅 소리를 세 번 들으면 젊어진다. 맞고. 자, 너무 신나요? 사랑해야지. 저 조영기 씨, 하루에 웃기는 소리를 세 번 들으면 젊어진다. 그렇죠. 정답입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십니다. 아니에요? 선우일라 씨. 누구만큼 젊어지는 소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소리를 세 번 들으면? 어. 아 진짜 자주 들을수록 좋은 말인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하루에 몇 번 들으세요? 소시트라 아들한테요. 아, 아들한테. 엄마 사랑해. 네. 그렇죠. 사랑해도 많이 들으면 젊어지는데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김민아 씨.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요. 혹시 화장실 물소리. 화장실에 세 번 이상 가는 걸로. 근데 하루 세 번 쓰면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돼요. 우리가 여신으로 몰아줬는데. 예. 야, 이 사람아. 화장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관련이 없진 않습니다. 자, 서재영 선수. 잘생겼다. 저분이 은근히 개그감이 있으시네요. 아니, 재밌어요. 선생님 힌트를 좀 주실래요? 여자들이 이 소리가 나면 조금 창피하는 소리. 말고! 아, 조용히 씨 안 것 같아. 나왔다. 꼬로록! 아이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꼬르륵 소리를 세 번 들으면 젊어진다. 너무 의외예요. 배고플 때 나는 꼬르륵 소리는 이미 먹은 밥을 다 충분히 우리 몸에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뇌에서 이제 추가적인 음식물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보낸과 동시에 그 뇌의 자극이 위의 연독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를 하루에 세 번 들으면 10년은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게 이의가 있어요. 진짜. 네. 이경애 씨나 저런 분을 하루에 10번도 더 들으면 저분은 지금 한 20대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10대. 생전 들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늘 차여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비우질 않으니까. 하루 총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쓰고 먹고 쓰고 먹고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유지할 때 그런 활성화 산소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꼬르륵 소리를 하루에 세 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젊을 때 그러네요. 그쵸? 근데 요즘 먹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이 비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혹시 이대근 씨는 젊어지기 위해서 따로 관리하는 비법이 있으세요? 따로 관리하는 거 없죠. 지금 용녀 선생님이랑 같은 비슷한 연배신가요? 아니 또 저보다 선배신데. 진짜요? 그럼. 되게 동안이시다. 아니 많이 선배. 아니 옆에서 봬도 별로 주름도 없으세요. 여기서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조용기 씨보다 피부가 더 이렇게 펴진 거. 진짜? 거. 아니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저, 선배님 죄송한데. 조용기 씨 죄송한데. 술 안 하세요? 술을 끊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 형님이 저는 술을 다 사발로 마시는 역할만 했어요. 맞죠. 이 형님은 항상 독채로 드시는 역할만 하셔가지고 사서 절고 들고 뭐 이런 것만 하시잖아. 담배나세요? 담배 끊은 지 10년이요.
그러니까 그게 비법이랑 비법일 수 있겠네요. 매일 뭐 한 30년을 그냥 나가면 치고 받고 떨어지고 맨날 이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술, 담배 안 하시고 늘 몸을 움직이시네요. 나는 저 기독교인이거든. 신앙을 가진 듯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지상현 씨. 저 신앙을 좀 가져보세요, 술 끊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무슨 신앙을 가져. 안철 씨는 혹시 동안이시거든요, 굉장히. 우리 집 유전자가 다 이렇게 생겼고요. 좀 젊어 보여요. 네, 저는 특별히 더 철이 없어서 더 안 늙는 거. 철이 없어서. 우리 옹유 씨는 건강 젊어지기 위해서 뭐 비법 있으세요? 고기 안 드시죠? 음식을 가려 먹죠. 네. 체질대로. 네. 그리고 운동도 살고, 하죠. 즐겁게 살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즐겁게 살고. 예능 프로 하니까 더 젊어지고. 외식을 하는 것보다 소식을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